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자, 소유권입니다. 373페이지죠. 자, 의의가 나오죠.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일단 법적 성질 해가지고 일말에 나오죠. 자, 소유권과 점유권은 별개 권리다, 그죠? 왜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 그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진 본권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죠? 소유권이니까요. 그럼 소유권은 물권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 그 다음에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전면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왜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를 다할수 있어요. 만약에 제한적으로 사용, 수익 두 가지만 할수 있으면 용익물권, 처분만 할수 있으면 우리가 뭐죠? 담보물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을 모두 할수 있다. 전면성을 띠고요. 근데 혼일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요세 가지 권능이 따로따로 작용을 해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세 가지 권능이 혼연일체가 돼서 소유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혼일성이란 말을 쓰고요. 항구성이란 말이 나오죠. 소유권은 소멸시효 올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100년이 지나든 1000년 지나든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항구성을 띈다는 말이 나와 있는 거죠. 주의할 점은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람,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권리도 소유권의 객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내가 채권의 소유자야 이런 말을 좀 써요. 내가 특허권의 소유자야. 그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법적으로는 잘못된 권리다. 것이다. 왜냐하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해. 따라서 채권이나 특허권 같은 권리는 뭐가 될수 없습니까? 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여기 우리 생각과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따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374페이지 2번 소유권의 제한이 나와요. 물론 뭡니까?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제도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권리다. 뭐 이런 얘기니까 특별한 건 없는 거죠. 3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에서 1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토지 소유권이 있으면 그 토지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도 가고 땅 밑으로도 가는 거죠.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거죠.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몇 킬로 이런 규정은 없고요. 우리 민법은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익, 이런 표현을 써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지 여부는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땅 속에. 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침으로 땅 속에 있는 흙, 토지 소유자 거죠. 땅 속에 있는 돌, 암석, 토지 소유자 겁니다. 땅 속에 있는 지하수, 토지 소유자 거예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라면 땅 속에 있는 온천, 수도, 토지 소유자 거예요. 따라서 지하수권,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안에는
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거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방권, 화장실권 이런 권리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성 분쟁인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런 것들은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지 구성 분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안방권이 없는 것처럼 지하수권이라는 권리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화장실권이 없는 것처럼 온천권이라는 권리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권의 구성 분자 내용인 거죠. 다만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게 있어요. 뭐죠? 미채굴 광물이죠.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국가 소유고요. 따라서 미채굴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특허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광업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광업권은 토지 소유권과 혼동되지 않음을 알수 있죠. 자, 왜냐하면 요 토지의 소유권은 광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미치고 광업권은 광물에만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권과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으니까 혼동될 수도 없는 거예요. 광업권은 소유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추가 설명드려야 되겠죠? 우측에 뭐가 나옵니까? 포락토이죠. 자, 포락이라는 말은 뭐냐면 땅이 쓸려 내려갔다, 개먹었다, 토지가 멸실된 거예요. 자, 토지가 만약에 바닷물이나 강물에 쓸려 내려가서 멸실됐다면 포락됐다 그러고요. 포락됐다면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소유권이 소멸되게 되는 거죠. 다만 유의하실 건 나중에 물 흐름이 바뀌어서 그 토지가 다시 성토, 만들어지더라도 기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주물인 부동산으로서 국가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상린관계가 나옵니다. 자, 상린관계인데 이 상린이 서로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인접한 예. 서로 인접한 관계거든요. 서로 인접한 무슨 관계냐면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우리가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자, 상린관계가 뭐죠?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가 상린관계예요. 상린관계는 결국은 소유권의 내용이고 독립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린관계로 나오는 권리들은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일단 개념,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우리가 상린관계라고 하고요. 실제로 민법 규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에요. 요거 정리할 건데 정리하기 전에 좀 미리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 부근에서의 건축입니다. 자, 토지 경계 부근에서 건축을 하려고 할 때는 반미터 이상, 50cm죠? 이상의 거리를 두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몇 미터요? 반미터. 50cm 경계로부터 거리를 둬야 되고요.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안 뜨면 그 건물에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했지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이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건물의 철거 청구는 할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경계 부근에서 건축을 할래요? 경계로부터 몇 미터를 떼야 됩니까?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요.
위반하게 되면 이후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건물이 이미 완성이 된 경우에는 그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 가지와 나무 뿌리가 경계를 침범했어요. 나뭇가지와 나뭇뿌리가 경계를 침범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나뭇가지에 대해서는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고요.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임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해서 남의 뿌리는 발견하는 즉시 임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을이 살고 있고 여기가 경계, 담입니다. 근데 갑 마당에 멋있는 은행나무 정원수가 자료가 있는데 이 정원수가 가지가 경계를 침범했어요. 이런 경우 을은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갑이 제거를 안 하면 을이 그때 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임의적으로 잘라버릴 수는 없고 잘라달라고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뭐죠? 잘라버릴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나무 뿌리가 넘어왔어요. 나무 뿌리가 넘어왔다면 발견하는 즉시 바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두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토지 토용권. 자, 주의 토지 토용권은 뭐냐?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이런 건 우리가 보통 맹지라고 하죠. 진도가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디로 다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을 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손해가 있다면 이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민법 규정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면 돼요. 첫째,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적도상의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 누가 축사를 전화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골로 다니는 것이 좀 편리하고 글로 다니는 것이 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나중이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땅을 다니고 있었는데 나중에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못 다니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규정을 두고 있죠. 어디로 다니라고요? 손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요. 어떤 방법으로 다니라고요?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요. 근데 문제는 도로법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자, 우리 판례는 도로법 범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건축법의 도로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만약에 주거용 토지라면 주거하기, 거주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거토지통용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공장이라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거토지통용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공법상의, 건축법상의 도로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 현재 토지 용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 토지가 밭이라면 밭을 경작하게 한 용도에서 주거토지통용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미래 그 밭에다가 뭐 아파트를 신축할 것인지, 아파트를 건설할 것인지, 미래 용도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죠. 이게 뭐예요?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의 원칙이죠.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죠. 수십 년 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한 필지 땅이었어요. 그런데 갑과을이 이 땅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땅을 갑과을이 분할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갑은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으니까요.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다닐 수 있는 경우고, 이때는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무상주의토지통행권. 일부 양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도로가 이렇게 있고 땅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갑의 단독 소유였습니다. 근데 갑이 이 땅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을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이렇게 토지를 잘라가지고 을에게 양도하면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으니까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다닐 수가 있는 거고요. 뭐할 필요 없죠?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도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우리가 무상 주거토지통행권이라고 해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상 주거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분할에 직접 당사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부 양도에 직접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이 땅을 병에게 팔았다면 병은 을에게 보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을이 정에게 이 땅을 양도했다면 갑은 정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 주거토지통행권은 누구에게만요? 직접 당사자간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76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소유권의 취득이 나옵니다. 일단 소유권의 취득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매매와 같은 계약이겠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거는 채권법의 채권법 강론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요 물권법에서 공부하는 소유권 취득은 살면서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한 신기한 것들만 잔뜩 나와 있는데, 시험에는 아주 잘 나온다는 얘기죠. 일단 취득시효입니다. 자, 취득시효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자, 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돼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첫째, 점유취득시효하게 이 점유는 우리 판례는 평온하고 공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무과실일 필요는, 선의일 필요는 없고요. 무과실일 필요는 없어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주 점유죠. 다시 말하면 점유취득시효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 점유는 무슨 점유에 대해? 자주 점유에 대해.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상태에서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게 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소급표가 있습니다. 등기를 하면 언제 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냐면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갖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할 때 생기는 거죠. 20년이 완성이 돼서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20년이 되는 순간 갖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뭘 갖게 되는 거죠?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이 없는 사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니까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또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이니까 절대권이 아니라 상대권인 거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0년이 완성이 됐습니다.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고, 그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특정한 사람,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뭐인 거죠? 소유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모든 판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교재 보시게 되면, 자, 377페이지.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재산권입니다. 물론 여기서 취득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하시는데, 일단 저당권은 취득시효 못해요. 왜냐하면 취득시효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고 있죠? 점유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뭐 가족법상 권리는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은 취득시효할 수 없어요. 왜요? 사실상 지배하면 그 순간 바로 점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 20년 지나야 갖는 권리가 아니니까요. 또 유치권도 취득시효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바로 취득하는 것이지 20년 지나야 취득하는 것은 아닌 거죠. 또 취소권, 환매권, 해지권과 같은 형성권 취득시효할 수 없고요. 청구권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득시효할 수 없는 거죠. 자, 2번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해가지고 1번 점유 취득시효죠.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첫 번째, 자, 부동산 토지를 점유해야 되는데 한 필지 토지 전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부를 점유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은 왜 인정되는 제도냐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입증곤란을 부재하게 한 제도죠. 다시 말하면 입증하기 어려울 때 주장하는 것이 취득시효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편에 따르면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내게 맞는데 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공용물이든 공공용물이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할 수 없습니다. 공용이 폐지가 된 일반재산,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죠. 잡종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고요. 뭐에 대해서만요?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일반자산에 대해서만 취득시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2번, 평온공연 자주 점유해야 되는데 세 가지는 점유자가 추정을 받죠. 3번 20년간 점유랍니다. 자, 20년간 점유라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함으로써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등기함으로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가집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등기는 보전등기가 아니라 이전등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무적으로 이전등기로 하고 있다. 보전등기가 아니라 이전등기로 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등기부취득시효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등기부취득시효는 시험관계다. 다음 주에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설명드리면서 취득시효에 대한 구체 내용을 더 자세히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